안녕하세요. 선이 오수선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멀쩡한 카라를 떼어내고 가죽으로 리폼을 한번 해보겠어요. 멀쩡한 카라를 떼어내고 가죽으로 이렇게 대줄 겁니다. 이 고객님은 옷마다 카라를 가죽으로 대주는 걸 좋아해요. 지난번에 두벌 했을 때는 카라가 다 해져서 했었거든요. 이번 옷은 그냥 입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. 카라도 새 옷이라 멀쩡한데 떼어내고 가죽으로 이제 대줄 겁니다. 이렇게 떼어서. 이렇게 이제 가죽을 놓고 재단을 해서 카라를 만들어 보겠어요. 이 가죽은 고객님이 갖고 오셨어요. 이렇게 뜯은 카라를 놓고 가죽을 재단을 이렇게 해줍니다. 오리털 패딩이라 그냥 옷보다 좀 카라 달기가 까다로워요. 지퍼도 뜯어야 되고. 그리고 오리털 이런 패딩들은 일할 때 힘이 듭니다. 옷이 부피도 있고 이래서 카라를 이제 박아 뒤집으려면 여기 안감을 뜯어서 옷을 뒤집어서 이제 박아줄 거예요. 이렇게 이제 지금 가죽하고 이제 카라하고 박아서 이제 뒤집어질 거예요. 드디어 이제 완성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. 가죽으로 하니까 보기가 어떤가요? 괜찮은가요?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